1일 아침 드라마 하얀 거짓말. 장애가 있는 아들을 결혼시키려 하지만 은영의 아버지로부터 무참히 거절당하고, 신여사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음모를 꾸미는데, 사랑하는 은영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마련한 정우. 또 울어. 아유, 우리에게 이거 어째.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. 맞아요. 친구 잘 된 줄 아시오. 한편 은영의 아버지는 친구 소개로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고. 어렵지. 아무것도 모른 채 인수한 식당을 둘러보러 오는 은영의 아버지. 아까부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예, 미안합니다. 사실은요, 제가 이 가게를 인수한 사람인데 밤에는 좀 손님이 뜸할까 싶었지만 술 손님이 꽤 있네요. 왕년 났어? 내가 이 가게 주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인수했다는 거야? 아, 뭔가 착오가 있었는 모양인데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뒤늦게 사기당한 걸 알게 되고. 너 사장 어디 있나 모르나? 왜 이러세요? 전생이가 맞다. 결국 은영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된다. 이봐요. 이름은 그 은이라. 서우고 씨가 쓰러졌습니다. 사기당한 충격으로 평소 앓고 있던 심장 질환이 재발한 것 같습니다. 내일 날 박는 대로 미리 호텔 예식장 좀 알아봐. 예식장이요? 천천히 우리 형우 결혼식 준비해야지. 하지만 지금은. 아직 연락 못 받으셨군요. 이 집 이미 경매로 넘어갔습니다. 설상가상 은영의 가족은 집까지 잃고. 벼랑 끝에선 은영은 신여사를 찾아가는데. 전화라도 충분한데. 5년 전에 아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. 만삭 때 제 실수로 교통사고 났고 수술했지만 아이는 구하지 못했어요. 잠깐. 왜 그 얘기를 나한테? 괜찮다면,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라도 괜찮다면 형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. 어머. 진심인가? 나 소름 끼쳤어. 네.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형우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? 네, 회장님. 신여사가 바라는 대로 형우와 은영은 약혼식을 하게 되고. 아유, 완전히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요. 그쵸, 형님? 이때 형우의 약혼자가 은영이란 사실을 모른 채 식장에 도착하는 정우. 어떡해요. 정우는 그곳에 있는 은영을 보고 놀라는데. 두 사람의 거짓말 같은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. 지금까지 보고 또 보고 싶었던 명장면이었습니다. 저도 이렇게 장기가 있어야 돼요. 아까 맞습니다. 강아지도 봐요. 현란한 발톱. 진짜 어떻게 뒷다리를 그렇게 하냐. 화가 좀 해봐요. 아, 근데 어떻게 사람이 개를 흉내를 내요? 랄랄라. 호피 개야. 호피 개.